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미영입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추천 모바일 게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1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저들이 많이 플레이하고 있고 잘 버티는 그런 게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인기 차트를 찍고 사라지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차트 순위가 조금 뭔가 주장 느낌도 나고 이래서 좀 탄탄하게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게임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운빨 존만 게임입니다. 자, 제작사 111%, 플레이스토어 4.1, 앱스토어 4.0, 전략 디펜스 장르, 다운로드수 100만 이상의 게임이고요. 자, 랜덤 타워 디펜스 장르로 두 명이 협동해서 라인을 지키며 진행하는 전략 게임인데요. 서로 라인을 간섭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 덕분에 협동의 재미가 한층 더해집니다. 고랭 유저가 뉴비를 데리고 클리어하는 등 버스 시스템도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게임 중 등장하는 유머러스한 대사들도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게임은 운영진의 센스 있는 유저 소통으로 마켓 랭킹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도 뭐 이름으로 좀 어그로 끄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인기 순위에 꾸준히 버티고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바라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게임이고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감자 슈슈슈입니다. 제작사는 조이 나이스 게임즈, 플레이스토어 4.7, 앱스토어 4.0, 장르는 서바이벌 로그라이크, 다운로드 수는 10만 이상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감자 슈슈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짧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서 초능력을 지닌 감자가 주인공인 게임이고요. 각 스테이지가 5분 내외로 짧아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스킬과 RPG적인 요소도 섞여 있어서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인 게임이고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스테이지 구성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그래픽이 고퀄인 게임이에요. 감자 슈슈도 이거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그런 게임으로 예상했으나 지금도 인기 차트 순위에 버티고 있는 게임성 탄탄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연결해서 버서커 키우기인데요. 제작사가 동일합니다. 조이 나이스 게임즈. 플레이스토어 4.3, 앱스토어 4.7, 장르는 방치형 RPG 게임이고요. 다운로드 수는 100만이 넘어가는 게임입니다. 자, 버서커 키우기는 방치형 RPG 장르로 자동 파밍과 아이템 소환 등으로 캐릭터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게임이고요. 특히 용병 시스템과 이권 다툼 같은 요소가 더해져서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중국 음식점과 콜라보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버서커 키우기 보니까 캐릭터 콜라보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디즈몬이랑 콜라보도 했었고 버섯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적인 변화도 주고 있어서 게임성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잘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자 슈슈슈과 버서커 키우기 어떻게 보면 같은 게임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비슷한 듯 하나 매력은 굉장히 다른 게임이고 게임성 자체가 두 게임 다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인기 차트에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모바일 축구 게임의 절대강자 FC 온라인 제작사 EA 코리아 스튜디오. 자, 평점이 좀 낮아요. 플레이스토어 2.9, 앱스토어 2.3, 장르는 축구 게임, 다운로드 수는 100만 이상. 자, 다 아시는 그런 게임이죠. 옛날에는 키파 온라인이었으나 지금은 FC 온라인이에요. 자신만의 축구팀을 꾸리고 선수들을 키우면서 다른 유저들과 대결할 수 있고 축구 매니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게임이고요. 평점은 아쉽지만 여전히 실감나는 축구 경기와 전략적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C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래도 원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아이콘스 매치한다고 해서 드룩바 팀하고 이제 리오 퍼디난드 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또 FC 온라인이랑 그리고 FC 모바일이랑 같이 화제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또 있는 지금 또 우리나라 축구에 또 재밌는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홈명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뭐 이런 이슈들도 또 축구랑 같이 접목이 되어서 FC 온라인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FC 모바일 모델이 이강인이에요. 근데 이강인이 지금 또 잘하고 있어서
더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FC 모바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임은 로얄 매치입니다. 제작사는 드림게임즈, 플레이스토어 4.6, 앱스토어 4.8 장르는 퍼즐 게임이고요. 다운로드 수는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로얄 매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퍼즐 게임이고요. 같은 아이콘을 3개 이상 맞춰 없애는 전통적인 퍼즐 방식에 보상과 경쟁 요소가 더해져서 더욱 몰입감을 줍니다. 와이파이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 단순한 게임이지만 중독성이 높은 그런 게임이고, 왕국 건설이나 그런 다른 요소들도 좀 있어요. 퍼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만의 왕국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참 매치라이크가 로얄 매치를 잡아보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넘지 못하고 로얄 매치가 퍼즐 게임의 원탑을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인기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넘사벽의 초롱성 같은 퍼즐 게임 로얄 매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추천 모바일 게임 5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다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영상을 쭉 냈을 때 소개해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그 게임들 중에서도 굳건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임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보니까 단순하지만 게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게임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손이 가야 이게 지속력이 되어서 모바일 게임의 게임성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있는 5가지의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추천 게임 이렇게 5가지 소개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추천 게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